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나도 여러분 앞에 그냥 근사함을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 것 같은데 이게 안 따라주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박수 막 주세요. 아이고 못해도 잘한다고 아셨죠? 그러면은 광대 노래 한번 할게. 광대 노래. 그리고 내가 계속 착장 안 떨어지네. 그럼 광대 한번 해볼게요. 광대. 근데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자꾸 철벽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긴장을 하면 더 안 되고 또 여건이 이러면은 더 안 되는 것도 있어. 감기 걸리거나 긴장까지 해봐야 더 안 되지. 그래서 하면서도 정신 차려라, 긴장하지 말고 그런 거 막 그 세뇌를 하면서 한다니까요. 이런 거 할 때도 프로가 아닐 때는 막 그런 과정을 거쳐요. 잘해야 된다, 속으로. 긴장하지 말자, 떨지 말고 말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때는 잘 되는데, 어쩔 때는 막 긴장하고 그런가? 근데, 감기 걸리니까 더 그래.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럼 광대 한번 갑시다, 광대. 모두들 시가서 춤을 추지만 난 몰래
한각에 3,000원, 두각에 5,000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먹고 삽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주머니에 손 넣어서 5,000원씩 꺼내서 두 개라도 팔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엿을 갖고 오세요. 세상에 굶어 죽게 생겼네.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씩 팔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햇별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실 거죠? 그러면 우리 언니 저기 돈 나온다. 어디 가서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여섯 개 눌러주세요. 그림을 잡으는 거. 아이고 에코.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면 우는 대로 구름인 하면 가는 대로 정처없는 우리에게 이새 한동안 고설음만은 자네와 나는 상류 아닌 인류라네. 오늘은 어디에서 분단창을 곱게 하고 좋다. 한동안 고소름하는 당신과 나는 섹시한 동갑쟁이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자네와 빈손인 것은 야디야 허야디야 너가 나다 똑같은 인생 가슴 서린 목소리에 어디에 슬픔이 우리의 내 인생
가슴 울지만 얼굴은 웃고 있네. 우리는 풍각쟁이. 고맙습니다. 아, 물 한 잔 마시고. 즐거우세요? 아, 뭐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뭐 각자 개성 있고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같이 좀 부정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밥 먹을 때도 입맛대로 골라 먹듯이 볼 때도 그냥 뭐 잘하는 사람만 보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 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죠? 어머, 선글라스가 너무 멋져요. 어디서 오셨어? 응? 구미. 아, 구미 여기서 가깝죠. 바로. 그죠? 한 20분 거리인가? 20, 30분. 놀러 오셨구나. 평일날도 놀러 다니시네요. 나는 주말에만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뭐 여기 코스모스 축제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아우, 반갑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되세요? 응? 언니. 아니, 형, 저기, 닮았어. 입모습, 이렇게 눈 안경 쓴 게 닮았어. 아우, 세상에, 둘 다 이뻐, 이뻐가지고.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미워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게, 이쁘고 키 큰 여자들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또 나같이 쨍깐한 것들이 또 이쁨 받잖아? 아우, 키 큰 데다가 이쁘기까지 하지, 날씬하지, 그러면 얼마나 샘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언니는 다 갖췄어. 다 갖췄어. 미모도 되고, 날씬하고 키도 적당히 크고 나보다는 크잖아. 나처럼 쬐끈하진 않잖아. 그래서 어쨌든 고마워요 세상에. 요즘같이 돈벌기 힘든데 이렇게 베푼다는 것도 미덕이고 복 많이 받을 거야. 내가 복을 많이 줄게. 복을 많이 줘서 우리 언니가 가는 데마다 좋은 일만 생기라고 내가 빌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노래를 저하늘의 별을 찾아 하나 해드릴까? 예, 유진아 씨 노래 저하늘의 별을 찾아서. 우리 다른 분이 할 때는 내가 말 안 하는데 우리 저기 뭐야 순식 부반님 할 때는 여자키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키가 너무 높아요. 여자키를 눌러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다가 이제 좀 높으면 내가 반키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자키 누르고 반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자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어머나 가시게요. 세상에 그나저나 그 아픈다니 빨리 나서야지. 세상에.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때가 제일 그냥 속상하고 아플 때가 마음이 아파. 그죠? 뭐 평생 살면서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 먹으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네 진짜. 그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죠? 저 뒤 오빠 그지? 비 오는 날이면 더 쑤시고 그려. 근데 이제 안 아파? 어머나 복이 많네. 좋아. 응? 아프다고. 그게 나이 먹으면 아픈 게 정상이요. 많이 아파. 근데 엿을 먹으면 안 아픈데. 엿을 우리 오빠 엿 먹었나? 응? 올 때마다 엿을 안 드셔가지고. 어쨌든 아프. 네? 이거 얼른 가봐. 얼른 가봐. 오랜다. 아이고 이쁘게 걸어라. 아이고 우리 나들이 품바 걸어가는 폭 좀 봐라. 아유 병아리 새끼가 제일 이거 걸어가네. 그러면은 저 하늘의 별을 찾아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 계셔도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아유 연봉래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무백 안 갖다 드렸구나. 이따 제가 갖다 드릴게. 엿이 녹으면은 남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넣어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 엿이 뭐가 있냐면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 더우면 늘어지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딱딱해져. 그러면 수저로 때리면 떨어져. 그러면 먹기가 참 좋아.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녹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실 때는 때리면 돼. 그러면 그게 말 잘 떨어져. 그냥 툭툭툭 떨어져.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늘의 별을 찾아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준비됐으면 레츠고 가자. 레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즐거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라버니 하겠습니다. 오라버니 하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진짜 여행 다니시면서 많이 힐링하시고요. 여행 다니면서 저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그곳에 뭐 이렇게 특산물이라든가 그리고 구경도 다니고 뭐 만약에 코스모스 축제도 하면 코스모스 구경하고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그죠? 재미있고 이 세상살이가 일만 하면서 살면 아마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야. 50년도 못 살.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힐링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또 굉장히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그죠? 또 한 가지 또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는 즐거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즐겁게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뭐 그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내 마음이 우리 그대 마음 우리 언니의 마음이고 그죠? 사람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똑같고 그죠? 근데 이거 바스를 잘 벗었나봐. 두 분이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 응? 어쨌든 간에 바스 잘 벗었으니까 와서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나도 여행 다니면서 선글라스 끼고 착 빼고 각설이 마당에 의자 앉아가지고 딱 언니야처럼 팁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이네. 그럴 날이 있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서 오라버니 한번 갈까요? 오라버니가 준비됐으면 스타트! 슝! 넣어주세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우리 언니들 박수 치면서. 자, 박수. 네. 정말 행복하였어.
근데 커피까지 사다 주시고 잘 먹겠,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돈으로 주는 게 더 좋은데. 아니 오빠, 오빠들 세상에 그 커피 딱 불리는 거 보니까 돈은 있어 보여.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이따가 목 마를 때 커피 마시라고 뭐 이거 이런 거 한 잔 줄 마음 없어요? 내가 그리 갈게. 아싸. 어머 오빠, 세상에 엎드려 절 바뀌지만 좀 죄송하긴 한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이야기도 띄워줘요 여기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오셨어요 오빠랑? 오빠는, 오빠는 주머니에 돈 없어? 그냥 따라왔어? 돈도 안 갖고 오빠가 돈 다 쓰는 거야? 어머 세상에. 그래 돈 많은 사람은 꼭 옆에 누구 하나가 따라다녀. 세상에 오빠도 돈 좀 갖고 다녀. 다니고 그려. 오빠 그러지 말고 하나 꽂아봐. 뭐 만 원 없겠어? 내가 보니까 돈 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있겠다. 어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는 돈이 있거든. 오빠가 끼워줘. 아유 감사합니다. 아랫돌이 관리 잘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오빠네들 위해서 또 무슨 노래를 해드릴까? 아미세! 아미세 신나는 걸로 가자. 디스코로! 아미세 뒤에서 장구 멋지게 쳐주시고. 아미세 갈게요 오빠. 아미세? 짭새 아미세. 자 꼬마가 준비됐습니다. 렛츠고!
관리 잘하세요 엄마. 아셨죠 두 분이. 근데 건강해 보이셔. 아직도 공장도 쌩쌩 돌아갈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언니들도 오지? 남자들끼리만 왔어? 언니들 데리고 다녀야지. 아 다니면서 그냥 저기 그거 하려고 그러구나. 뭐라 그래 이렇게 즉석 미팅? 앞에 뭐 뒤에 볼 것도 없네. 둘둘 내가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게? 둘둘. 아니 오빠는 잠깐만 기다려봐. 아픈 오빠는 안돼. 오빠야들 뒤에 보지 말고 앞에 딱 봐봐. 둘 있잖아. 딱 됐네. 언니들 뒤에 한번 오른쪽 한번 쳐다봐봐. 어디가 봐봐. 언니야 뭐해? 안경 여기 언니. 아니 오른쪽 한번 쳐다봐. 누가 마음에 들어? 아유 진짜. 어우 입맛도 되게 진짜 거시기하다. 그 입맛에 맞아 저기가? 응? 진짜로? 입맛에 맞아. 입맛도 특이하다. 나 같은 저 뒤에 있는 오빠가 나한테 저 오빠가 입맛에 맞아? 아유 진짜. 입맛이 안 까다로워 우리 언니는. 그치? 그냥 털털해. 원래 있잖아 옛말에 있어. 저기 막 음식을 먹어도 상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응?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이 나. 근데 아우 쟤는 상한 음식인데 좋아하네. 먹고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괜찮아? 어머 세상에 특이하다 야. 생긴 거는 그냥 무상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 스타일을 좋아할까? 야 상상 외네. 그래 그래. 아 무슨 노래 또 해드릴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내장사. 그래요 디스코로 주세요. 그게 조금 까라긴 한데 디스코로 좀 해서 갑시다. 내장산 해드려야지요. 아유 이렇게 돈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서 음악이 준비되는 대로 레츠고.
오빠의 입맛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잘했어요? 오빠는 먹고 살만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놀러 다니시지. 그죠? 먹고 살만하고 어머, 가려고? 이제 가려고? 좀 더 놀다 가지. 그래요, 고마워요. 구미까지 가는데 뭐 가까운데 뭐 벌써 가려고 그래. 어쨌든 고마워, 언니들. 네.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래요. 그죠? 남편한테 사랑받고. 그게 최고지 뭐.